안녕하세요. 메탈베스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양주에 있는 칠봉산 낚시터고요. 산 중에 있는 깨끗한 계곡물을 받아서 만든 낚시터입니다. 지금 한참 송어 루어 낚시로 인기가 있는 곳이고요. 가족들과 방갈로도 빌리고 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낚시 여행을 왔습니다. 오늘 송어 루어 낚시하는 장면도 한번 촬영을 해보고, 그리고 잡은 송어로 회도 먹고 구이도 먹는 장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낚시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용할 루어는 스푼류인데, 예전에 한때 한 15년 됐어요, 구입한 지. 그 당시에 이제 시마노사에서 나온 이제 관리형 낚시터 전용 스푼인데, 이거 뭐 마이크로 스푼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뭐 스틱스 스푼이라고도 애매하고, 좀 약간 좀 종류가 특이한 거예요. 좀 유니크한 그런 루어인데 아주 액션이 화려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재미를 본 적은 그다지 이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한 15년 동안 진짜 그냥 기념품으로 갖고만 다니고 했었는데, 오늘 요 루어를 먼저 한번 사용을 한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리형 낚시터에서는 충분히 인기가 있을 만한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액션이 참 좋아요. 느낌이 오네요. 더더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서 오는데, 하여튼 지금 송어가 확 와서 그냥 달려서 한번 물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단풍도 이쁘고 공기도 좋고 참 좋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날씨가 오늘 좀 춥거든요. 추우니까 송어들이 지금 활성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옆에 계신 분도 지금 참 많이 잡으시고 계시는데,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좋은 조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캐스팅만 해도 좋습니다. 캐스팅만 하고 릴링만 해도 기분 좋아요. 공기 좋은 곳에 와가지고. 기분 좋네요. 그냥 들고만 있는 것만 해도 기분 좋아요.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는데, 아주 낚시하기 딱 좋습니다. 캐스팅도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할수 있고요. 근데 느낌이 좀 약한데요, 이게? 송어 새끼인가? 작은 송어인가? 뭔가 물긴 했어요. 근데 뭔가 질질질 끌려와요. 느낌이 이게 이상하다. 입에 걸린 게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맥인가? 어이. 맥이네요, 맥이. 여기가 송어 개장하기 전에 또 맥이 낚시터거든요. 아이. 그것도 입에 문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예요. 진짜. 야, 미안해, 맥이야. 어쩐지 느낌이 딱, 그 위에 걸렸을 때 느낌이 딱 똑같거든요. 이 질질질 끌려오는 느낌. 놔줄게. 기다려, 기다려. 아유, 미안해, 미안해. 그래. 하여튼, 뭐, 첫 마수네, 오늘. 여기 와서. 맥이든 송어든. 일단, 알았어. 잘 가. 송어 큰거한 마리, 불러줘. 그래도 느낌은 좋았어요. 첫그훅 세팅될 때 느낌이. 또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기든 송어든 일단은 물고기를 한 마리 봤다는 거, 만나봤다라는 것만 중요하죠. 여기 마리수지안이 세 마리로 바뀌었어요. 자비 입어료를 내시고는 세 마리로 반출 제한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반드시 세 마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 마리 잡으면 더 이상 이제 안 잡을 거예요. 진짜 오늘 가족들하고 회도 먹고 할 거니까 세 마리 잡고 바로 풍경을 즐기면서 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루어를 바꿔 볼게요. 이거 지그헤드 16분의 1 온스 지그헤드에다가 2인치 주황색 웜인데, 이것도 제가 한참 전성기 때 낚시 다닐 때 사용했던 건데, 지금 한 10년 넘게 결합만 해놓고서 진짜 뭐 오랜만에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태클 박스에 진짜 푹푹 썩어 있다가 나온 건데, 오늘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여기서 지금 활성도 좋은 상태에서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바닥도 긁을 수 있고 유영도 할수 있고. 지그에도 느낌 좋아요. 그냥 리트리브 살살 해주고 바닥 긁고 긁어주고. 일단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느낌 좋아. 뭔가 중간중간에 입질을 하는 것 같긴 한데, 톡톡 치고. 느낌이 좋아요. 하여튼 지그레드가 이게 기분이 좋아요, 이게. 그, 좀 섬세한 액션을 줄수 있다는 게, 지그레드 자체가. 뭔가 중간중간에 입질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왔어. 와, 좋아. 제대로입니다. 뜰채 사정거리 안에 있어요. 그냥 바로 뜨면 될것 같아요. 손맛 더 보는 것보다 일단 세 마리 빨리 채워야지요. 손맛 좋아요. 뜰채를, 제가 실리콘 뜰채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냥 일반 붕어 뜰채인데. 야, 고맙다, 야. 그래도 세 마리 중에 한 마리 잡았어. 야, 이게 또, 딱 비주얼 봐도 벌써, 일단 횟감으로 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이즈예요. 와, 고마워. 야, 지금, 오랜만에 손맛을 봐서 그런지 아주 기분 좋습니다, 지금. 오우. 빨리 바늘 빼고 살림망에 넣어야 되는데. 잠깐. 야, 씨. 일단, 빨리 빼서 넣어줄게. 좀만 기다려. 아, 이거. 야, 고맙다, 야. 정말 고마워. 좋아요. 사이즈도 좋고, 손맛도 좋고. 이게 지금, 제가 자비로 왔는데, 자비, 캐치로 왔는데, 캐치 앤 릴리즈를 했더라면은, 뭐, 손맛을 더 즐기고서, 앞에 와서 바늘을 이제 빼주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손맛을 즐기는 것보다, 빨리 세 마리 잡아가지고, 오늘 이제, 이 경치를 즐기고, 이제 풍경을 즐기는 이제 그런 시간을 또 가져야죠. 가족들하고 또, 낮에 또, 밥을 해 먹으면서 또 같이 이렇게 또 산책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빨리, 아유, 걸려가 잘안 빠, 됐다. 일단은, 예, 빨리 놓으야겠네. 으아. 됐어. 한 마리 잡았어. 그 전에 같으면 제가 꿰미를 썼었는데, 살림망도 부력망 쓰니까 애들이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넓은 큰 망을 가져왔습니다. 와이어 망인데, 굉장히 와이드하죠. 이런 망을 사용하셔야지 애들이, 죽지 않고 하루 종일 싱싱하게, 보관이 될수 있습니다. 아, 좋아. 고마워. 아, 좋아. 기분 좋아. 나머지 이제 또두 마리 또 열심히 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휴, 좋네요, 기분. 하여튼, 파이팅! 오늘 기분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루어를 사용하는 건데, 이것도 한 15년 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일제인데, 그 당시에 9,000원 하던 그 송어 전용 민어거든요. 저 민어 모양이 산천어 치어를 똑같이 이렇게 만든 건데, 이걸로는 재미를 상당히 봤어요. 그 당시에 송어뿐만 아니라 노지터에서 그 산천어, 야생 산천어도 피딩 타임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물고 나왔던 루어입니다. 너무 아끼던 거라서 가끔 사용합니다. 가끔. 오늘 이걸로 나머지 두 마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션이 아주 좋아요. 굉장히 얘도 이제 그 미세한 그 떨림 액션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줄을 감아 드릴 때. 아마 송어들이 얘네를 참지 못할 겁니다. 어우, 하여튼 미세한 입질이 몇번 있긴 했었어요. 반드시 이걸로 두 마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경치도 좋고, 뭔가 미세한 입질이 살살 있었는데. 하여튼 기분이 좋아요, 기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캐스팅을 한다는 자체가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정면에 참 경치가 좋죠, 단풍. 좋아요. 우와. 하여튼, 공기도 좋고, 추워도 좋아요. 공기만 맑으면 돼요. 미세먼지 없으면 돼요. 살살 입질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중간에 입질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들이 활성도가 좋은데 상당히 예민하기도 해요.
왔어. 왔어 제대로. 야, 내 주력. 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아이 고마워. 야, 두 마리 캐치했습니다. 야, 고마워. 이제 한 마리만 더 캐치를 하면은 제한수 마리수 제한수 세 마리를 다 채우게 되는 겁니다. 아, 고마워. 야, 또 내가 제일 아끼는 또 송어 전용 미노우를 물고 나와서 너무 고맙네요. 야, 빨리 빼줄게. 얘는 어우 지 스스로 막 바늘을 기다려. 아유, 기다려. 금방 살림만 안 넣어줄게. 좀만 기다려. 어차피 릴리즈를 해줄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담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릴리즈 해줄 거면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송어들이 다치고 상처를 입으면 안 되니까 수면 밖으로 꺼내지 말고 그냥 바로 얼굴만 내민 상태에서 집게로 바늘을 빼줘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캐치를 해서 이따 먹을 거니까 바닥에 놔두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들. 어우, 얘도 힘 좋아요. 야, 고마워. 야, 두 마리. 야, 고맙다. 일단은, 두 마리니까 이제 횟감은 나온 거예요. 두 마리는 횟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이제 한 마리 더 잡아요, 이제 구이감으로. 구이는 여기서 해 먹을지 아니면 내일 방갈로에서 철수해서 집에 가서 먹을지 그건 이제 가서 결정할 거고, 일단은 세 마리는 반드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분 좋네. 야, 정신 차려. 뭐. 그 좀 깊은 물에 놔주면 이제 금방 정신 차릴 겁니다. 됐다. 좋아요. 아, 기분 좋습니다. 이제 한 마리만 더 잡으면은 손 마시고 보고 그냥 낚시 접을 겁니다. 아, 오늘은 일단은 손맛이 아니라 캐치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야야, 뒤집지 말고 빨리 정신 차려. 어이 송어, 정신 차려. 야야야야, 야 빨리. 그래 그렇지.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 안에서. 아, 친구들이 아니라 친구랑 놀고 있어 지금. 너랑 딱 두 마리밖에 없으니까. 아, 기분 좋네요. 아, 이 민호가 참 좋아요. 이 민호를 따라할 수 없는 민호가 없어요. 제가 그 이후로 뭐 구입했던 민호들은 이것처럼 액션이 화려하지도 않고 정밀하지도 않고. 아, 요즘 뭐 일본제 뭐 낚시용품도 불매운동 뭐 하고 그러시는데 이건 제가 예전에 사놨던 거라서 15년 전에 제일 아끼는 아이템이긴 합니다. 이 루어로 한 번 더 해가지고 한 마리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분 좋네요. 아, 손맛도 보고 너무 기분 좋아요. 오랜만이라서 이제 한 마리만 더 나와라. 아,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 단풍도 예쁘고. 네, 액션캠 메모리가 풀이 나가지고 여유 메모리 안 가져왔거든요. 세 번째도 이 미노우로 잡았습니다. 이건 휴대폰으로 촬영한 건데 세 마리 채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참 이제 낚시를 종료하고 이제 잡은 세 마리 오늘 제한수 세 마리 그 세 마리 다 채웠고요. 이제 얘네들을 이제 손질해서 이제 회를 뜨는 영상도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부터는 다 휴대폰 영상으로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힘 좋아. 너무 좋습니다. 어떤 놈들을 회로 하고 어떤 놈을 구이로 할지 좀 손질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알이 들어있냐 없냐 그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아우, 좋네. 미안해. 고맙게 잘 먹을게. 하지만 미안해. 아, 고맙다. 네, 손질을 하기 위해서 잠시 이제 이동을 하기 위한 건데 비닐봉지는 여기서 빌려주시고요. 어휴, 빨리 손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피를 다 뽑고 지금 이제 손질을 이제 하고 있네요. 아, 미안하다. 하지만 고마워. 맛있게 잘 먹어줄게.
네, 드디어 이제 방갈로에서 저녁 식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회도 떴고 고기도 바깥에서 구워서 가져왔고요. 야, 정말 맛있게 생겼네요. 너무 맛있겠어요. 또 이슬이랑 또 요거 또 발포 맥주가 빠질 수가 없죠. 야, 정말 잘 먹겠습니다. 신선한 송어회와 그리고 이제 목삼겹살 구이. 야, 잘 먹겠습니다. 잘 놀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건 집에 와서 찍은 건데요. 네, 다음날 집에 와서 한 마리 이제 구이를 해서 이제 밥 반찬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요 영상까지 추가를 하고 마무리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